네, 이제 지난주 수익률을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지난주에도 고지를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녹화 방송임을 말씀드렸죠. 원래대로라면 바로 금요일에 이 녹화를 했었어야 하는 상황인데, 한글날인 관계로 오늘 10월 8일 목요일에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을 좀 공개하도록 할게요. 10월 8일 목요일 11시 24분 현재 시각 지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각을 기점으로 수익률이 공개가 될 텐데요. 이번 주는 특별히 11시 24분 기점으로 수익률 선정해서 여러분에게 이 승자와 패자를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드 팀의 세종공업은 마이너스 6%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수익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아쉬운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승자처럼 웃고 있는 송중근 씨의 팀의 수익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만도 수익률 마이너스 1.8입니다. 마이너스 1.8이요? 네. 뭐. 우리 이긴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이긴 겁니다. 아니, 5% 차이 난거 아니에요? 네. 아, 어쨌든 이긴 겁니다. 참, 이거 어떻게 된 다만 겁니까? 앞에가 플러스였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 두분다 마이너스였다라는 점이 하나의 맹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희 그러면 듭니다. 간단하게 승리 세레모니. 좋습니다. 올라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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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송중근 씨 팀이 두 번째 승리를 거머쥐게 됐습니다. 승리 소감 한마디 해볼까요? 이제 뭐 별로 기쁘지도 않습니다. 예, 그냥 뭐 당연시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장봉수 연구원님은 앞으로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우리 신뢰감이 너무 떨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방송 나가시고. 어차피 또 마이너스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번 주에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그 조정폭을 온몸으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받았기 때문에 조정폭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일단 마이너스 6%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 또 네. 다음 주부터는 또 좋아질 겁니다. 그럼 뭐 다음 주에도 계속 그래서 네. 조정을 온몸으로 받으면 어떡해요? 아, 아닙니다. 지금 브레드가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 거의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좋아질 겁니다. 네, 2승 무패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치킨 게임입니다. 자, 일단 업종의 동향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만도 쪽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하면 사실 제가 조금 이제 변명을 할게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 약간 징크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러니까 처음 저희가 이제 IT를 할 때, 그때 당시 저희가 대결했던 그 주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자체 급락이 나왔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하필 저희가 자동차 운수 장비 업종을 하는데 갑자기 이번 주 하필이면 또 TPP가 발동되면서 또 자동차 업종 자체에 또 리스크가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만두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지만 결국에는 이 흐름은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큰 흐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이번 한 주가 마이너스지 길게 본다면 결국에는 플러스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말씀이 길으셨는데 TPP가 혹시 뭔가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아, TPP는 뭐 사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TPP를 뭐 약자로 테이페페라고 하고 싶은데 테페페 테페페라고 안 좋은 거군요. 어쨌든 안 좋은 저희 거구나.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제 뭐 정식적으로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약이고요. 뭐 명으로 말 그대로 TPP는 트랜스 파스피 파르너십의 뭐 약자입니다. 발음을 좀 파시픽 파르너십이요? 파시픽 파르너십. 예, 발음을 굉장히 아, 뭐, 어리시는데. 알겠습니다. 퍼시픽 파트너십의 약자인데요. 아, 이거 심리적 공격을 계속 하시네. 아무튼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12개의 환태평양 국가들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FTA와 같은 협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FTA는 각각의 개별 국가 간의 협약인데 이 환태평양 이제 TPP 같은 경우는 이 전체를 한 번에 아우르는 협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조금 이제 뭐 우리 측면에서는 뭐 단점이 있네 마네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인 거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크게 우려가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방송 보니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꾸 편집이 되세요. 그러니까 좀 짧게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또 팅킹까지. 아니. 네, 일단 장봉수 연구원님께서도 사실 전문가 인생의 흑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IT 업종에 이어서 이번에까지 좀 미끄러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항변을 좀 해보시죠. 일단은 저는 일단 성장성 위주로 중장기 투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마이너스 20% 한도 내까지는 충분히 볼수 있는 구역이고요.
그 이상으로 50%, 100% 수익을 내면서 쭉 수익을 끌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는 크게 위축되지 않는 그런 결과인데 일단 보시는 분들께서는 계속 마이너스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약간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정말 중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는지 저희가 지난주 대결 업종이었던 IT 업종 장봉수 연구원의 종목들 수익률 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지난주 것까지 이렇게 리뷰를 해야 거예요. 되죠.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방송을 그냥 단순히 대결로만 볼 수 있지만 네네. 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보고 참고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지속적으로 좀 리뷰는 해주는 게 맞다고 그렇죠. 봅니다. 네, 중장기로 이 장봉수 연구원의 종목 10월 7일까지 투자 기간을 산정했을 때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5.62% 종가 기준 수익률이고요. 최고 수익률은 6% 이상입니다. 화면으로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 한솔테크닉스는 12%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요. 크루셜텍은 4%, 코쿰도 6.8% 수익입니다. 추천 종목 5개 중에 2개가 현재 플러스권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크게 나쁘지 않네요. 네. 네네. 근데 5개 중에 2개면은 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50%도 안 되잖아요. 네, 일단 중장기라면 기본적으로 3개월, 6개월은 가야죠. 네. 3개월, 6개월? 예, 꼭 예. 그때도 제발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단기 게임이거든요. 게임으로 봤을 때. 아, 꼭 안 나오시는 걸 바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뭐 뒤에 어차피 뭐 제가 또 소개시켜드린 종목을 네. 또 이제 공개를 할 거니까 네. 공개 좀 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한번 문서진 부사장의 종목들 공개해보도록 하죠. 자신만만한데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입니다. 13% 이상 수익이고요. 파트로는 18% 이상 수익을 기록했네요. 한솔테크닉스 12.48%, 두 분 동일한 종목이죠. 원익 IPS는 1% 수익입니다. 이 다섯 종목 중에 네 종목이 플러스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라. 네. 너무 기쁘신 거 같네요. 화이팅! 장봉수 연구원님, 쓸쓸하시겠어요? 보고 있기 참 거북합니다. 저는 그냥 장봉수 연구원의 수익을 보기가 거북합니다. 많이 거북합니다. 예. 네. 각 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 과연 저희가 장봉수 연구원님의 수익이 더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 다음 주부터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아니, 네. 그래도... 짜장면 집 듣지 않나요? 네. 곧 온다는 말. 네. 짜장면 방금 출발했습니다. 네. 곧 오를 거예요. 네. 곧 온다고. 예. 예. 짜장면 집에서 많이 듣는 멘트인데. 그러니까요. 예. 앞으로의 뭐 선전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브래드가 잘 집어줄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고요. 네, 없으실 겁니다. 네. 종목 자체가 좋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번 주 진팀은 반드시 벌칙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봉수 연구원님 벌칙을 네. 받으셔야 될 텐데요. 벌칙 들어와 주시죠. 오늘의 벌칙. 뭐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복이었는데 대머리 가발 쓰고 진행하기. 좋습니다. 아, 이거 자 이제 가발이 구역입니다. 필요한 구역. 상황이겠죠. 가발 건네주시죠. 진짜 예능인이시네요, 예능인. 예. K본부에서 연락 올까 두렵네요. 자, 이 정도 아니, 머리 길이면 아마 제 머리 길이와 좀 유사한 수준인 것 같고요. 자, 보겠습니다. 장봉수 연구원님. 일단 제가 한 착용을 해주시고요. 네, 제가 한 번 받쳐서. 괜찮으시겠어요? 네, 웃음을 드리겠습니다. 쓰는 방법 아시죠? 네. 한 번에 싹 넘겨야 돼요. 벌써부터 웃긴데요? 지금 벌써부터. 그래도 좀 지켜봐. 네가 믿고 따르는 분이야. 얼마나 신뢰감이 가는지 한번 자 돌아서면 되나요? 이거 빗을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죄송한데 이거 달마도 아닌가요? 달마도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네요 정말 달마도 이렇게 넘겨줘야 되죠? 최양락 선배님 같기도 하고 아니, 네. 우리도 즐기신 것 같은데 이렇게 넣어 다녀야 됩니다 이 핏을 네 뭐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은근히 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 진심이세요? 아 네 그럼요 저는 항상 평상시 진심입니다. 스타일을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사용하겠습니다 또 즐기시는 것 같아요 즐기시는 거 네.